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 그런데요, 이 우리말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 보게 되면 아크,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편 62편에 우리말 성경은 2절과 6절에만 오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원문에 보니까 1절과 2절, 4절, 5절, 6절, 9절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고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권을 되찾는다는 보장도 없는 그 절망 속에서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라고 노래했던 것이죠. 5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절한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여기서 영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잠이죠? 예, 여러분 잠잠히 계시네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이라는 말이 뭘까요? 잠잠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수단과 또 인간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세월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단순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토하여 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의미예요.